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근데 자기야, 이 꽃바구니 어머니가 좋아하실까?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. No. 솔직히 나랑 성격은 좀 안 맞을 것 같아. 우리가 결혼하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? Yes. 윤혜네랑 쭉 사실 거야. 매제가 주식으로 전세금을 해먹었잖아. 다행이다. 네, 아가씨. 언니, 바쁘지 않으면 엄마랑 찜질방 좀 같이 가줄래요?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. 어떡하죠? 학원 계약했잖아요. 인테리어 업자랑 약속했어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엄마 왜 저러셔? 언니한테 삐졌어. 바쁘다고 엄마랑 안 놀아줘서. 일로 와. 싫어. 빨리 오라고. 뭐하러 들어와? 지수가 잘못했대. 난 그렇게 안 살았다. 시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고 네 시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는지 아니? 우리 엄마 또 시작이시네. 아이고, 그렇게 서러웠죠요? 우리 엄마 또 울겠네? 아. 쭈쭈쭈, 엄마 뚝! 일로 와, 뜨지! 응? 뜨지! 울지 말자. 아무리 친딸이라도 어머니 모시려면 힘들겠어요. 하여튼 아가씨 대단해요. 대단하긴요. 저 없으면 누구든 모시겠죠 뭐. 네? 네? 발령이 미국으로 나셨다고요? Yes.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 이 집 세 주고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. 우리 셋이 재밌게 살자. 너는 미술을 전공했다는 애가 가만 보면 안목이 별로야. 내 스타일로 싹 바꿔야지. 안 되겠다. 저건. 어우, 정말 한 떨기 수선화가 따로 없지 않니? 아무리 그래도 저희 결혼 사진을 떼어버리고. 왜? 집안 분위기 확 살잖아. 넌 나 한창 때에 비하면 쯧도 안 된다. 잘 자라, 노래를 들으며. 나 아직 안 잔다. 저 다녀올게요. 간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. 그럼 나도 같이 가자. No. 네? 아, 깜빡했다. 새로 주문한 석고상들이 오늘 배달 오기로 했구나. 왜 이렇게 늦었어? 미안해. 내가 좀 늦었지. 아, 맛있겠다. 여기 있었구나. 어머! Stop lies. 내가 와서 뭐 불편한 건 아니지? 잘 오셨어요. Thank you so much. You are welcome. 우리 밥 먹고 노래방 가자. 네? 아직 못하게 윤혜한테도 그러시더니. 윤혜도 질색했지만 그게 자식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어떡해. 나 정말 어머니 감당 못하겠어. 내가 엄마한테 다른 소일거리라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려볼게.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. 네. 몇 동에 사시는데요? 그러는 그쪽은 몇 동에 사시는데요? 완전이야. 어머.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커피 한잔 하시죠? 어머니 오시고부터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들어. 이분 얼마나 고급이신지 한우도 2 플러스만 찾으시고. 자기가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보면 안 돼? 입도 못 댔어. 자기야, 내일 엄마 쇼핑 가신다니까 따라가서 옷이나 얻어 입어. 윤혜도 그 맛에 엄마 많이 따라다녔으니까.
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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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저는 미스 박이에요. 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베. 엄마랑 쇼핑했다며? 자, 하루 종일 기사 노릇에 짐꾼 노릇까지 하고 싸구려 티셔츠 한 장 얻어 입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. 엄마는? 200만 원도 넘게. 이야, 오늘 참 아름다우세요. 오늘만요? 아, 물론 늘 아름다우시지만요. 맛있다. 저 할머 씨 또 어떤 영감탱이로 꼬시려고 저러고 있냐? 아! 아! Sorry. 앞으로 센터에 나오지 마. 그쪽 나오고부터 아주 풍기문란이야. 아유, 꼴의 여자라고 질투는 못생겨가지고. 뭐? 이 여자가 말 다 했어? 어? 너 얼른 죽었어? 큰일 났어! 너 얼른 좀 나와봐. 왜? 무슨 일인데? 어머니! 어머니? 그럼 선생님 시어머니? 할머니!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몰라? 알라, 네 꼬라지! 뭐? 너? 누구세요? 저 여기가 박여사들 맞습니까? 자네 여긴 왜 왔어? 뭐야? 이러면 자네는 여기 왜 왔어? 어디를 찝쩍거려? 사돈 낱말하고 있어? 아유!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두 분 다 절 따라오세요. 저에게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한 분만을 제가 선택해야겠습니다. 이 꽃다발로 제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마음은 오직 박여사께만 향해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. 네? 자기 아. 아? 맛있겠다. 이건 너무 이쁘다. 이거 풀세트는 얼마예요? 120만 원인데요. 어머니, 두 분이 사시는데 풀세트는 필요 없지 않나요? 너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? Yes. 설마 내가 시집 가는데 그릇 세트도 안 사줄 건 아니지? 이 집에서 가장 근사하고 멋있는 걸로 좀 보여줘요. 이거 멋있다. 죄송하지만 이건 사이즈가 없는데요. 왜요? 나한테 딱 맞겠는데? 어머니! 이건 아니에요! 안 되겠어요! 여기 배가 터지는 거예요! 어머니! 나 이럴 줄 알았어! 어떡해! 난 몰라! 어머니! 나 신혼여행은 니들이 보내줄 거지?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? 몰디브 어떨까 싶은데? 예? 저희 형편도 생각해 주셔야죠. 저희는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. 너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? 나 기분 나빠 얘. 그럴만하니까 그렇죠. 혼수든 예식장이든 다 최고급으로만 고집하셨잖아요. 젊은 애들만 화려한 결혼식 하라는 법이 있니? 요즘 젊은이들도 결혼식 간소하고 의미 있게 많이 해요. 아우, 몰라. 나 멋있게 하고 싶단 말이야.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어머니 때문에 학원생들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. 엄마 소원인데 딱 한 번만 들어드리자. 엄마 살림차례 나가시면 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. 어? 예. 나 땀난다. 신랑이 안 오시는데요? 어머, 이 영감님. 그 영감 어젯밤에 네. 심장마비로 그만. 네?
어머니! 비련의 여주인공보다 더 슬픈 나의 운명아! 나 정말 돌기 직전이야! 정말 미치겠어! 야, 너 이렇게 있다가 정말 폭발하겠다! 우리 어디 나가서 스트레스라도 풀까? 어때? 어울려? 이뻐. 어머! 저기! 잠시만요! 잠시만! 아! 아! 뭐야! 언니!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. 그래서 미국 간다고 쇼까지 했단 말이에요? 안 그래도 곧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시끄러워요! 사실 그거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. 이제 오빠가 모셔. 나도 더 이상 이제 못 모시겠어. 아, 그럼 이렇게 하자. 그래서 이게 다 그이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요? 정말 미안해요, 언니. 당신 뭐 하는 거야? 보면 몰라? 나 당신이랑 그만 살래. 지금 뭐라 그랬어? 이혼하자고. 공주병 시어머니, 자기 엄마 떠넘기려는 시누이, 거기다가 더 참을 수 없는 건 여동생이랑 작당해서 깜쪽같이 날 속여넘긴 바로 당신이야. 자기야, 그건 내가 설명할게. 설명할 필요 없어. 너 무슨 말로 날 속이려고?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. 헤어져. 왜 이래 정말? 이건 놔! 이혼하자고! 가족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.